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디어 이제 공지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일사로 인해서 바쁘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조금만 더 일찍 해야지 해도 이렇게 빡빡하게 날짜가 정해지네요. 전 시간에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단체 인동쌀 풀이 해드리는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짜가 정해지면 공지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날짜가 정해졌어요. 지금 접수하신 분들은 제가 물론 일일이 다 한 분 한 분 공지를 개인적으로 드리고요.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뵙는 분들은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인동쌀 풀이가 무엇인지, 인동쌀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은 정말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음력 생일이 있으시죠? 음력으로 생일이 끝자리예요. 끝자리에 1, 3, 8일이 붙으면 그걸 인동쌀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1, 3, 8일이 11, 13, 18, 21, 23, 28일도 해당이 되는 거죠. 끝에 무조건 1일, 3일, 8일이 붙으면 우리가 이걸 인동쌀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근데 이번에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영상에서 꼭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어떤 어머님이 이제 아드님 때문에 이렇게 접수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누구신지 아실 거예요, 본인은,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성명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꼭 전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인동쌀이라는 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문헌에도 나와 있고요. 하다못해 네이버라는 인터넷을 찾아도 인동쌀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다 정리가 돼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이제 저희 무업을 하는 무당들이 인동쌀풀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스님들도 하세요. 절에서 스님들도 살풀이라는 이제 명목으로 하시고, 저희 무당들도 살풀이라는 명목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태어날 때 한 가지 살만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응해하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1일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날짜만 보면 2일날 태어나고 3일날 태어나고, 이렇게 각각의 본인의 이제 생일이 있잖아요, 날짜. 근데요, 이 날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운명이 결정이 되고, 또 이 날짜에 따라서 어떤 살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여러 가지 살을 갖고 태어나요. 한 가지 살만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다 보면은 보통 뭐 네다섯 개, 여섯 일곱 개, 여덟 개 이런 식으로 몇 개씩이나 살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그 살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게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쁘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런 이제 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요, 이 살 중에서도 인동살이라는 거는 좋게 작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이것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린 얘기인데, 만약에 역마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이제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요즘에는 이렇게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업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로 이렇게 일을 다닐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지방을 돌거나 해외를 돌거나 여러 각국을 돌거나 사람들을 무수히 만나러 밖으로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만 연예인 활동하지 않잖아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고 세계
각국을 돌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직업, 그런 사람들이 역마살이 없으면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로 뭐냐면 역마살이라는 게 없으면 예를 들면 연예인으로서도 출세길이 막히고 또 영업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떠한 제한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영업사원은 역마살이 있는 게 사실은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나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정에서 집안에서 이렇게 뭐 가족들 케어만 하는 이제 가정주부가 만약에 역마살이 있다, 직업도 없는 가정주부가 역마살이 막두 개, 세 개나 된다, 그러면 밖으로 돌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만히 집안에 있질 않아요. 허구한 날 밖에 나가야 돼요. 밥만 먹으면 눈만 뜨면 밖에 나가야 돼요. 그게 역마살이에요. 그런 식으로 역마살이라는 건 누구에게는 좋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나쁠 수도 있어요. 비단 역마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살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좋게 작용을 하고 지금 현대에 와서는 또 나쁘게 아니면 예전에는 나빴는데 현대에 와서는 좋게 작용하는 살들이 있더라 이거죠. 하지만 인동살이라는 거는 결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인동살이라는 거는 굉장히 나쁘게 작용을 합니다. 누구에게든 나쁘게 작용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살풀이 작업을 할 때, 살풀이라는 행사를 진행을 할 때에는요, 보통 이렇게 인동살풀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인동살만 풀어드리진 않죠. 그거를 또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에게 의뢰를 해서 만약에 살풀이를 한다 쳐봐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살과 좋은 살을 가려서 살풀이 진행을 하거나 어떤 운맞이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 사람을 공통적으로 합동으로 이렇게 단체로 여러 사람을 같이 진행을 할 경우에는 천살 만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을 다 이렇게 눌러주고 풀어주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살을 갖다가 이렇게 다뤄주는 그런 게 작업이 살풀이 진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횟수가 이렇게 회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혹시라도 그게 이제 본인은 이제 그런 생각이 아니었더라도 또 이렇게 잘못된 누군가의 의견으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거냐면 내가 인동살이라는 거를 듣고 내 자식을 풀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때에서도 그게 어떠한 이제 조상의 부모가 아니라 그 윗대의 조상의 업보를 갖다가 대물림돼서 받는 게 인동살입니다. 그런데 이 업보를 그 조상님이 풀고 가시지 못한 업보를 자손이 138이라는 날짜로, 끝자리가 138이라는 날짜로 대물림을 받는데 그못 풀고 간 업보를 자손이 풀어라 이거죠. 그래서 못 풀었기 때문에 그 자손이 굉장히 사는데 고력이 많고 풍파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걸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인동살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은 풍파도 많이 겪지만 또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뺏기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살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모르고 살 때에는 그 인동살이라는 살의 작용 때문에 내가 자꾸 꺾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한 살부터 태어났을 때, 응애해서 태어났을 때, 한 살부터 만약에 우리가 100세까지, 뭐, 70까지, 산다고 쳐봐요. 근데 우리가 한 살부터 100세까지 살 때에 매년 그게 치지는 않습니다. 이 해운년이라는 거는 12띠를 주관을 하기 때문에 12띠가 이렇게 도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올해는 괜찮고 어떤 사람은 내년에 또 괜찮고 이렇게 좋고 나쁨이 있겠죠. 하지만 그 좋고 나쁨에서도 또더 좋고 더 나쁨이 있듯이 그 인동살이라는 작용이 살에 대한 작용이 강하게 들어올 때 우리가 그런 풍파를 더 겪더라 이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이라는 한자 성어를 보면요. 죽일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살을 날리는 것도 굉장히 그 사람을 죽일 만큼 안 좋다. 그리고 살에 대한 작용도 나를 이 살이 나에게 작용이 되면 인동살이라는 게 나에게 작용이 되면 이게 나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살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을 푸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해운년이 바뀔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3년간 푸세요. 그러면 3번 풀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3번으로 깨끗하게 다 없어지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새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살이에요. 내가 묻어 나온 살이에요. 나한테 묻어 있는 살이에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날짜에 그 생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에게 인동살이라는 게 작용을 하는데 만약에 세 번에 풀리나요? 다섯 번에 풀리나요? 일곱 번에 풀리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물론 이제 조금 모르시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한 번에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만약에요, 이거 풀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전화 오시는 어머님들은 그럼 어떻게 되신 겁니까? 아, 자녀분들이 정말 방구석에서 나오지도 않고 40살이 되고 서른 몇 살이 됐는데 취직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밥 3끼를, 삼시 3끼를 부모님이 다 챙겨주셔야 돼요. 60이 넘고 70이 넘으신 노모가. 그런데도 아무 일도 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또 화는 잘 내고 그런 자식들을 위해서 인동살 풀이를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달라지더라, 3일 후부터 달라지더라, 이 애가 조금 조금씩 달라지더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으신 거죠.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한 번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 네 번 혹은 매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왜? 너무 사주팔자가 세신 분들, 풍파가 너무 세신 분들은 한두 번에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은요,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만약에 한 번 갖고는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제가 세 번은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해운년이 바뀔 때마다 올해 풀었으면 내년, 후년 이렇게 세 번, 3년에 걸쳐서 세 번은 푸셔라. 그리고 나서도 만약에 나아지는 게 없으면 또 한 번 풀어보세요.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래도. 그리고 이게 뭐 큰 금액을 막 혼자서 하는, 옛날에 혼자서 하면은 막 몇백만 원 이렇게 이상씩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단체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소소한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런 기회가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시대가 좋아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단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이런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 활용되지 않았을 때에는 전부 개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단체라는 거는 뭐 눈 씻고 찾아볼래 찾아볼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민감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풀어보세요. 그러면서 본인들도 노력하셔야 돼요. 어떻게 잘 풀릴 수 있도록 이걸 풀어서 내가 아무리 어떤 사람이 또 이래요. 내가 이제 만약에 살풀이를 하든 운맞이를 하든 했는데 내가 올해 대운이 들었어요. 근데 운맞이를 거하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요, 좋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본인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다 이제 말씀을 다 드리진 못하지만 어쨌든 인동살풀이를 단체로 진행을 하는 거를 이제 요번에 날짜를 공지를 해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면 인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날짜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가 접수를 받겠습니다.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뭐 며칠 안 남았지만 그래도 요 2-3일 사이에 3-4일 사이에 늦게나마 영상을 보신 분들도 서둘러서 접수하시면 똑같이 응대해 드릴 거니까요. 접수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인동살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다 말았는데 무엇이냐?
생일, 음력 생일 끝자리에 138이 붙으면 인동살이다. 그리고 1일, 3일, 8일이 10일, 13, 18, 20일, 23, 28일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인동살이라는 거는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풍파로 오게 되는데 첫 번째 인간의 풍파, 두 번째 금전의 풍파, 세 번째 수명, 장수, 병에 대한 풍파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풍파는 뭐냐면 부부간의 이별 공망도 풍파로 볼 수 있고요. 인간의 풍파로.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이 이별 공망도 풍파로 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대인관계는 항상 겪고 살잖아요. 근데 이런 대인관계를 할 때 여러 사람들과 인간의 교류가 굉장히 어려우신 거죠. 인동살이라는 걸 갖고 사시는 분들은 인간의 교류, 상호작용, 그 인간관계 형성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인동살이라는 거는 이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나에게 약점이 되고 취약하기 때문에 인동살을 자꾸 푸셔서 이 인동살을 품과 동시에 인간관계를 순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 또 이별공망이 이제 부부에게도 드는데 너각각 나각각 무늬만 부부처럼 밖에 나가서는 부부지만 집에 들어오면은 뭐 각방을 쓴다든지 말도 잘 안 섞는다든지 그리고 서로 이제 이 좁은 집에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뭐 문자로 대화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별공망의 인동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화합이 안 되는 것도 인동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동살이 아닌데 내 자식이 인동살이야. 그거는 내가 낳았지만 어느 윗대의 조상에 대한 그 업보를 받은 거기 때문에 나하고에도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본인이 138은 아니지만 숨은 인동살이 됐든 아니면 어떤 그 윗대에서 내려오는 인동살의 작용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이 물려받기 때문에 그래서 물려받은 대물림된 거를 또 그 자손이 안 풀면 그 후손에게 또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빨리 풀어라. 7세 전에 풀면 더 좋고 또 7세가 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풀면 좋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의 작용이 너무 단단해지더라. 좀 지독해지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어떤 분이 엊그저께 어떤 어머니가 전화 주셨어요. 우리 손자가 한 살이에요. 올해 태어났어요. 근데 한 살짜리 아기도 푸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태어났으면 푸시는 거고요. 하루라도 빨리 푸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7세까지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7세 전에 풀면 더 좋다. 그러니까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동살 풀이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한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살을 좀 푸시면 좋아지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금전의 풍파가 많다. 금전의 풍파는 왜 많으냐면 우리 인동살 가지신 분들은 어떤 투자나 주식이나 이런 거에 좀 취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복이 없으신데 그런 거에 횡재수나 그런 이제 어떤 투자에 그 다 횡재죠. 횡재수를 보는데 그런 거에 이렇게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된다. 그런 횡재수는 없으시다. 그래서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면 정말 단타로 하시던가 짧게 짧게 바로 빼셔야 돼요. 그거를 돈이 들어가서 조금 뭐 잘 된다고 또 놓고 하다 보면 돈이 물리는데 인동살 가지신 분들은 그런 복이 없기 때문에 돈이 나간다. 결과적으로는 돈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금물이고요. 또 하나 이 인동살 가지신 분들은 금전에 대한 풍파가 또 인간관계가 이게 안 좋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덕이 없다 보니까 내가 빌려주고도 못 받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시면 안 되고 돈 관계를 하시면 안 된다. 왜냐면 뭐 인간의 덕이 없기 때문에 안 빌려줘도 인간의 덕이 있으면 나에게 뭔가를 줄 텐데 내가 밥을 사도 내가 없는 형편에 사도 저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은데도 맨날 얻어먹고 내가 맨날 내야 되는 것 같고 또 그런 덕도 없지만 돈이 나가게 되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동살 가지신 분들은 절대 투자는 금물이다. 하지만 딱 하나 부동산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괜찮지만 성실하게 모으셔서 성실하게 쓰셔야 되는데 부동산은 괜찮다. 하지만 그 부동산을 볼 때에도 꼭 터를 짚고 가셔라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죠. 터에 대한 기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서 집을 알아볼 때도 터를 꼭 보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인동살이신 분들은 수명 장수가 약하다. 그래서 단명의 수가 많으시거나 또 이거는 첫 번째 1번 인간관계 풍파와 조금 연관이 되는 건데요. 조금 과부살이나 호래비살이 많더라. 이래서 누구를 먼저 보내. 이렇게 부부를 인연을 맺으면 그 사람이 먼저 가든 내가 먼저 가든 이렇게 수명이 조금 단명수가 많더라. 본인이 단명수가 많은데요. 그 살작용이 상대방에게 날려지게 되면은 상대가 먼저 가는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과부가 되거나 호래비가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인동살 이꼬르 과부살, 호래비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정식 용어는 고신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풀게 되는 거예요. 풀면 이제 같이 이렇게 풀리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단명수, 본인에 대한 단명수 혹은 상대방에 대한 단명수 그게 작용을 하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받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를 보내는 것보다 본인이 본인 살을 본인이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단명수에 대한 이런 또 살풀이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데 가서 보면 이런 말 많이 들으세요. 이름을 좀 올려서 빌어줘라, 이 자손은. 그리고 또, 뭐, 사주를 팔아줘라. 뭐, 사주를 뭐, 올려줘라. 그리고 칠성임전에 초를 켜서 빌어줘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다 인동살이시고요. 또 하나, 이런 분들이 그 단명수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동살이신 분들은 사실은 명발언을 항상 하셔야 된다라는 게 또 철칙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지금까지 괜찮았는데요. 하지만 내가 단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뭐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밤새 안녕이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고질병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더 유리할 수 있다. 뭐 병을 일부러 가져라 하는 건 아니지만 몸에 흉을 지닌다든지 흉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병을 뭐 유전적인 뭐 고혈압이 됐든 당뇨가 됐든 어떤 피부병이 됐든 그런 병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 액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건강하신 분들이 그런 인동살일 경우에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유념하시고 좀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인동살 가지신 분들은 예민하세요. 성격이 예민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풍파가 많은 건데 본인은 본인이 예민하다는 거를 인정하시는 분들이 글쎄요 몇 프로나 될까요? 하지만 남들이 상대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에 의해서 네가 예민해, 얘 예민해, 안 예민해 이걸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뭐 일부러 성격을 숨길 순 없지만 특히나 인동살이신 분들이 좀 예민하더라. 그래서 예민하다 보면 요즘에는 또 이 정신적으로 너무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내가 정신과적인 약을 먹든지 뭐 이러는 분들도 이 인동살인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예민하고 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예민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급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요. 뭐 제가 몇 편이고 누누이 찍는 영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할 말이 너무 많고 뭐 이걸 갖고 하루 종일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또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면 또 지루하실지도 모르시잖아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런 인동살 풀이에 대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찍어놓은 뭐 30분, 40분짜리 영상이 많아요. 그런 영상을 한번 이렇게 시간 나실 때 이렇게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이런 게 정말
정말 인동살이구나 라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모르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내가 몰랐으니까 그런 게 존재해? 그런 거가 어딨어? 뭐 그런 거 없는 모르는 거 아니야?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어리석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거를 모르면은 모른다고 그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없는 게 되진 않아요. 그리고 인동살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후손의 대물림돼서 내려가는 게 인동살이라고 표현되는 거는 뭐 문헌에도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하나 이 인동살풀이를 하면서 우리가 천살만살풀이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동살만 갖고 사람이 살진 않는다. 어떤 사람이든 몇 가지 살은 갖고 태어난다. 그걸 천살 만살로 보고 저희가 전체적인 살풀이로 진행을 합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예요. 저도 하는 만큼 보람을 얻어야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획을 자꾸 해드리는 거니까 이번에 인동 살풀이 전체적인 살풀이 진행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그리고 준비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준비물도 또 접수하신 뒤에 준비물 또 보내야 되고 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그래서 이제 금요일까지 하면 토요일날까지라도 이렇게 올 수 있고 아니면 뭐 정말 다급하신 분들은 토요일날 접수해서 토요일날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퀵으로 막 가까우신 분들은 퀵으로 막 보내시고요. 오토바이 퀵 아니면은 막 그날 막 갖고 오세요. 직접 그런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절실화되는 거겠죠. 한 분 한 분 정성껏 풀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정말 한 분이라도 우리가 138인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요 이런 분들이 정말 고초를 많이 겪고 사십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도 자기가 꺾여가는 운세가 있고 나쁘게 되는 나를 잡는 살작용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인동살이 아니니까 아니면 뭐 인동살인데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라고는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자는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좋게 할 수 있는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신령님의 일이라는 거를 조금 염두해서 우리가 인간이 하는 일이지만 신령님의 힘을 빌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령스럽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옥짓지 마시고 항상 하기 전에 옥짓지 마시고 하고 나서 입으로 옥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입으로 방정을 떨면 내가 복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운맞이 해놓고도 나 운맞이 했다. 누구한테 막 친구한테 얘기하고 입이 근질근질 그러면 내 복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격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입조심은 좀 하셔야 되는 거고 항상 부정이 끼면 안 되니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상대방으로 인해서 어떤 상대에 의해서 내가 부정이 들면 그 운이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조심을 하자라는 것도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올해가 많이 경기도 안 좋고 좀 흐름도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해운년이라고 제가 구군 예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만 있다면 이라는 희망을 갖고 모든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어떤 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접수하셔서 인동살 푸시고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궁 꽃대신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접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고 계셨죠? 오늘은요.
특별한 공지를 또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또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인동쌀풀이를 했었죠. 인동쌀풀이 아시죠, 여러분들? 숫자, 음력 생일로 끝자리가 138에 해당하시는 분들 인동쌀인데요. 인동쌀풀이를 지금까지 뭐 수십여 차례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동쌀이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공지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이렇게 공지가 늦어졌어도 또 전에 영상들이 지금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영상들 보시고 계속해서 접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또 날짜를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당일에는 물론 안 되겠지만 제가 모든 분들을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짜가 너무 없어요. 여러분들 접수를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인동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히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영상마다 인동쌀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행사 내용을 찍을 때마다 인동쌀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요, 부족한 면이 있으면 전에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인동쌀에 대한 138만 눌러도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보시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러면 숫자로 138만 이렇게 찍어도 인동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 영상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요, 이렇게 태어나면 생일이라는 게 정해지죠. 근데 예전부터도 이제 우리는 음력 생일을 말합니다. 음력 생일 끝자리에 1, 3, 8 이렇게 붙으면은 인동쌀이 돼요. 근데요, 10일, 13, 18일도 해당이 되고요. 20일, 23, 28일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30일 중에 이렇게 9 숫자가 해당이 되죠. 9일 동안의 날짜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1, 3, 8, 10일, 13, 18, 20일, 23, 28일 이렇게 음력 생일의 끝자리가 1, 3, 8로 끝나시는 분들은 인동쌀에 해당되신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 이 인동쌀이라는 거를 숫자로 날짜 이 태어난 날짜에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알기 쉽게 도장이 찍혀 나와요. 근데 왜 그러면 나는 왜 인동쌀이지? 라고 의문이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나는 인동쌀로 태어났지? 다른 사람들은 왜 인동쌀이 아닌데 138만 왜 인동쌀일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있죠. 이 인동쌀이라는 어원은요. 근본적인 이유, 어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상님들이 계시는데 어떠한 조상님들이 이렇게 업을 짓고 나쁜 업을 짓고 가신 분들이 계신다. 근데 이 업을 본인 대에서 풀고 가셔야 되는데 그걸 마저 못 풀고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걸 모르고 가셨든지 그래서 업이 남아있는 분들이 그 업이라는 거는 조상에게서부터 이 후손에게 되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되물림이 되는 업을 내가 태어날 때 138이라는 숫자로 알기 쉽게 이렇게 찍혀 나와요. 근데 이 138이라는 숫자로 찍혀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이 업을 또 이렇게 소화를 해내지 못하면 또다시 후손에게 대물림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돌림병처럼 대물림이 되고 또 대물림이 된다. 그래서 내 대에도 풀어야 되고 우리 후손 자손도 있으면 자손도 같이 풀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이 인동쌀이라는 게 있으면 몇 가지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이 인동쌀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인동쌀을 가지신 분들은 인간의 덕이 없습니다. 인간의 덕이 부족하다. 그 인간의 덕이라는 거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남하고도 인간이지만 본인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에 본인과 부모 자식 간에도
인동살이라는 게 작용을 하면 인간의 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결혼을 해서 부부의 인연을 지으면 부부간의 인연에서도 인동살이 발동되면 이 덕이 없는 건데 어떻게 덕이 없냐면 부부간의 이별이나 공망이 들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다투게 되거나 싸우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게 되거나 사이가 너각각 나각각 이렇게 좀 무늬만 부부처럼 살게 되거나 이렇게 외롭게 살게 되는 살이 이 인동살이 됩니다. 그리고요, 또 내가 자식을 낳아도 나랑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원만치 않다, 불편한 관계가 된다. 어떠한 인동살의 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인동살이라는 살의 작용이 자식에게 가게 되면, 자식을 치게 되면 부모와 대립이 일어난다. 그래서 참 사이가 멀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손이 행동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살로 인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남들과도 상호관계, 이렇게 사이가 참 어려운 불편한 관계가 되지만 집안에서도조차 이 부부관계라든지 자식하고의 관계가 어렵다. 이 자식들이 내 맘대로 되질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이렇게 왕따를 당한다든지 어떠한 모함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간관계, 불협화음 이런 게 굉장히 심하다. 그게 인동살이다. 인동살로 인해서 굉장히 외로움을 겪고 내가 나를 가두게 된다. 결국은 살이라는 작용이 이 죽일 살자라는 한자 성어거든요. 근데 이 살이라는 작용이 결국은 나를 치게 된다. 나를 치게 돼서 내가 나를 가두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덕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금전의 덕이 참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사는데 이제 금전재물의 힘듦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금전이 자꾸 모여지고 부자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쌓아놓으면 내가 쓰지 않더라도 누가 쓴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 이렇게 모아놓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인해서도 자꾸 금전이 흩어지게 된다. 그래서 금전의 덕이 없다. 금전의 덕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덕에서부터 비롯이 되는데 첫 번째로 인간의 덕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전의 덕도 부족하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어떠한 투자성이 있는 뭐 물건에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요즘에 흔히들 많이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물 이런 상품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요,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이 돈을 넣기 시작하면 내 돈이 빠진다 이거죠. 결국은 내 돈은 다 흩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주의해야 될게 인동살이신 분들은 그런 투자성에는 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근데요, 이분들이 단한 가지 돈을, 금전을, 재산을 불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어떠한 이제 뭐 경매라든지 이런 건안 되고요. 내가 이제 순수히 이렇게 부동산을 하나를 구입을 해서 10평이 20평이 되고 20평이 30평이 되도록 이렇게 재산을 그렇게 불려 나가시는 거는 괜찮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동살이라는 게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살이라는 한자 성어가 죽일 살자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살이 나를 치게 되면 내가 해를 입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를 입냐면 수명으로, 단명수로 이렇게 온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단명수에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런 데에 가면 촛불 발언을 해줘라, 아니면 이름을 팔아줘라, 아니면 사주를 팔아줘라, 아니면 뭐 명달이 수명장수 발언을 해드려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인동살에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또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수명에 이 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살이라는 게 본인을 치면 본인이 수명이 단축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남편에게 치던지 그 살작용이, 아니면 자손에게 치던지, 그렇게 되면 남편이 먼저 이별이 들고, 남편하고의 이별 공망, 그게 뭐예요? 남편이 이제 살아서도 이별, 죽어서도 이별이라고 하죠. 그렇게 돼서 이제 먼저 이혼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먼저 가신다든지, 이런 이별 공망이 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태어나면서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부모자가 한 분이 먼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살작용인데요. 그렇게 인동살의 작용이 어려서부터 나타나든지,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나 아니면 내 자식에게 나타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명 발언, 수명 장수 발언, 이런 데 촛불을 키든지, 아니면 뭐 사주를 팔아 주시든지, 이름을 팔아 주시든지, 올려 주시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름만 바꾸고 자꾸 이렇게 표현만 바꿀 뿐이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을 많이 들여라, 수명 장수의 발언을 많이 해 드려라 라는 이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동살이신 분들이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글쎄요, 아, 인동살이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이 성격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세요. 조금 철두철미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좋게 말하면 그렇지만 본인이 예민증이 있으셔서 조금 이렇게 의심증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못 믿는 것도 있고,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뭐 화를 안 내도 될 거를 화를 낸다, 아니면 뭔가 꽂히면은 거기에 막 파고든다든지. 그래서요, 직업군으로는 사실은 남자분들은 형사나 경찰이 좋으세요. 인동살이신 분들은 그런 거 잘해요. 근데 이렇게 예민증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예민증이 있다는 거는 정신적인 어떤 장애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예민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렇게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나를 가두는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울증에 빠지다가 결국은 극심한 상태에 이르면 방에 갇혀서, 내가 나를 가두기 때문에 내 방에 갇혀서 내가 나오질 않아요. 누가 가둔 것도 아닌데 내가 나를 가두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세상과 등을 진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인동살과 인동살이신 분들이 결혼을 하시면, 이 두 분 다 인동살이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런 부부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결혼을 하셔서 자녀가 태어날 경우에는 전부 인동살로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자녀는 138이 아닌데요, 우리 부부는 138인데 우리 자녀들은 138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녀분들은 숨은 인동살에 해당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동살을 푸실 때 같이 푸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인동살과 인동살인 분이 결혼을 하면 장애를 는 자손이 많이 나온다, 아픈 자손이 많이 나온다, 조금 이렇게 그런 몸수가 안 좋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장애라는 건요, 또 선천적인 장애와 후천적인 장애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아픔을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제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30대, 40대, 50대를 넘어서도 이렇게 장애를 입을 수가 있더라, 그게 인동살의 대한 살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동살을 꼭 푸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인동살풀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예전에는 뭐 이런 유튜브라는 채널이 없을 때에는 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도 참 부담이 많이 되고 힘드시니까 알고도 못하고 모르고도 못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합동으로 이렇게 단체로 하다 보면 금액도 이렇게 소소하게 싸게 할 수도 있고, 적은 금액으로 또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인동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이 살이 여러 가지 살이 있습니다. 근데요, 인동살만 살이 아니겠죠. 천살, 만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살들을 갖고 태어납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살, 어떤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살. 가족이래도, 형제래도, 부모 자식 간이래도 다 다른 각기 다른 본인에게 어떠한 살들이 작용을 해서 이제 갖고 태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풀이를 합동으로 할 때에는 또 좋은 게 천살 만살을 다 같이 풀어드려요. 그러니까 인동살만 푸시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나는 자궁살도 있고 백호살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고독살, 고신살도 있고 뭐 과부살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호래비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도화살도 있고 근데 그런 살들을 다 같이 풀어드린다. 어떤 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풀어드린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기회에 다 같이 이렇게 풀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풀때 여러분들이 많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거는 인동살 한 번만 하면 풀릴까요? 몇 번을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요, 인동살이라는 거는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갖고 나온 살이에요. 그러면 이 살은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내가 지니고 가는 살입니다. 살풀이라고 했습니다.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일을 진행을 많이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은 풀어야 조금 풀리더라.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렸을 때, 7세 전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7세 전에 풀어야 잘 풀리더라. 빨리 풀리더라, 깨끗하게 풀리더라,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 드리는 게, 어려서 풀으세요. 빨리빨리,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풀으세요. 그러면 7살이 지나고 10살이 지났는데 괜찮아요. 그럼 풀어야죠. 살아가면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서른이 됐든 50이 됐든 풀으셔야 되고 또 이게 자손에게 대물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살의 작용이 자꾸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풀으셔야 된다. 어떤 80뭐 넘은 노모는 전화가 오셔서 아 나는 됐고요. 우리 아들이나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풀으셔야지 후손에게 또 대물림이 되지 않습니다. 같이 풀어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만약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다른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영상들 참고하시고 또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나가는데요. 접수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빨리들 서둘러서 접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물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준비물도 있으니까 서둘러서 접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인동살 풀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인동살 풀이 접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어요. 제가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